수고하십니다. 차선이 두 개라서 차선은 세 명씩 하면 딱 맞아요. 아이들이 아픈 거 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을 역사의 이름으로 처단하자. 여러분, 이제 진실은 밝혀집니다. 반드시 우리를 이기고 정의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촛불 쿠데타 세력의 위정자 역할을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촛불 쿠데타 세력의 법치 사망의 행동을 하더라도 진실은 살아있고 정의는 살아있는 겁니다. 역사의 이름으로 박영수 특검을 처단하자.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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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그들이 언론 방송을 통해서 거짓을 얘기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국민들께 알리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야 됩니다. 문재인을 몰아내자!